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류한은 이젠 국외에서 사업이 좀 안정되자 또 향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녔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에서 못하는 걸 즐깁니다. 바로 카지노였죠. 사실 류한은 1990년도부터 마카오 카지노에 그냥 자주 드나들며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맨날 땄대요. 하지만 2007년부터 갑자기 똥손으로 되었답니다. 이때 한동안 그가 게임하는 걸 그냥 자세하게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류한한테 다가갑니다. 이 외국인은 바로 베니션 마카오 카지노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지노는 1960년대 도박왕이었던 허공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2000년이 되고 마카오가 중국에 돌아가면서 정부에 장악되게 됩니다. 오, 베니션 마카오 카지노에서 왔다 이거지. 근데 내 왜 그쪽을 옮겨야 되지? 아, 제가 딱 봤는데 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게임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제1 VIP룸을 그냥 언제든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VIP 대우는 그냥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류한은 베니션 마카오로 가서 그 카지노에서 게임했는데 이런 류한 같은 사람은 대량의 현금을 갖고 다니기 힘들었죠. 보통은 먼저 카지노에서 돈을 잠깐 빌려서 하곤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땐 그냥 천만 홍콩 달러를 빌려서 대충 게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냥 운수가 대박 좋아서 8천만 홍콩 달러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쭉 그 카지노에서 게임했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져갔답니다. 2008년 3월 그는 하룻밤에 1억 6천만 홍콩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날 그와 함께한 왕린처우란 타짜가 그 돈이 대부분을 따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류한한테는 그냥 한 번이 스릴 넘치는 게임에 불과했죠. 그리고는 그 타짜와 또 좋은 친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의 사업이 외국으로 발전하게 되니 카지노도 라스베가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의 라스베가스에 또 돈을 물쓰듯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영업팀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갔고 그한테 VVIP 자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제일 고급 VIP만 주는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전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류한한테 줬는데 그는 별로 그 룸에서 잠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맨날 도박에만 빠졌으니까요. 류한이 보디가드와 함께 뭐 따라왔던 여자 배우나 모델들이나 맨날 그 방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하루는 많이 따게 되자 이 기분이 겁나게 좋아 제일 비싼 레스토랑으로 갔답니다. 그는 보디가드와 여자 배우랑 함께 메뉴를 시키려 하는데 어이 웨이터 여기 상어 캐비어 좋은 거 있냐? 라고 물으니 아 네 최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워낙 비싸서 좀... 이 웨이터는요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그 비싼 상어 캐비어를 주문하려 하니 무시한 거였죠. 그러자 류한이 일어나서 그 복무원이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야, 니 지금 우리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니? 가서 한 사람당 한 근씩 되게 갖고 와!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도 세 박스 갖고 와! 우리가 아주 상어 캐비어다 파티를 열 테니! 그들이 상어 캐비어를 그냥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먹고 최고급 와인을 그냥 건배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외국인들은 또 멍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다 먹고 도망칠까봐 문 앞을 잘 지켰겠죠. 그렇게 그들은 사치스러운 밥 한 끼를 먹었는데 그 밥값이 무려 800만 위엔 한화로 13억 3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2010년이 돈이었죠. 류한은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그냥 단번에 계산합니다. 그걸 본 백인들은 또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류한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그냥 황제 대우를 받았는데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류한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지는 횟수가 엄청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지금 짜증나 있었는데 문득 한 백인이 보입니다. 이 백인은 류한을 희끔희끔 쳐다보며 그냥 그가 거는 반대쪽을 항상 거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헐, 어이가 없죠.
그 배기는 류한이 항상 지는 횟수가 더 많자 그가 거는 반대로 거는 거였죠. 류한이 큰데 걸면 이 배기는 작은데 걸고 류한이 작은데 걸면 이 배기는 큰데 거는 거였죠. 근데 또 웃기는 건 그렇게 해서 많이 땄대요. 류한은 완전 열받습니다. 이건 뭐 불난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거랑 뭐가 틀리죠? 이어 류한은 곁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로 그 배기는 내리깠답니다. 카지노에 웬 재떨이가 있냐고요? 류한은 특별 대우였죠. 얘는 금면 구역인 카지노에서 맨날 담배를 그냥 연대로 피웠다고 합니다. 그 배기는 재떨이를 맞고 얼굴이 피범벅이 됐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지노 보안들이 막 달려와서 그 배기니 핸드폰을 뺏고 머리를 카지노 판에 꽉 누릅니다. 어이, 너 신고하면 안 된다. 나를 봐라. 우릴 알지? 치료비 얼마면 되니? 얘기해봐라. 그 배기는 카지노를 봐주는 갱들이 이렇게까지 봐주니 겁을 먹고는 그냥 10만 불만 챙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류한은 그 카지노에서 모든 게 그냥 오케이였죠. 그럼 류한이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얼마를 잃었을까요? 그건 나중에 밝혀진 바가 없는데 2013년에 이 마카오 쪽에서 메시지가 하나 온 기록은 있었답니다. 그가 마카오에서만 잃은 금액은 7억 7천만 홍콩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국내에서 그 돈을 갖고도 또 그 마카오로 찾아가서 게임을 했는데 그날은 설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날 하룻밤에 또 2억 위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도박하는 사람들은 보통 적은 돈을 갖고 한번 대박나 보겠다고 하는데 야는 왜 하냐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이 건전한 꿈이 없는 사람은 다들 이래요.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 못하죠.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 여행을 좋은 데 많이 가도 그리고 얼마나 예쁜 연예인들과 같이 자도 다 그냥 감각이 없답니다. 더 자극적인 도박이나 이 마약 같은 걸 해야 비로소 희열을 느낀대요. 이어 마카오에서 류한은 국내에서 걸어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류웨이가 공안에 잡혔다는 겁니다. 뭐? 재수없게 새해부터 왜 그런다니? 류한은 즉시 당일 비행기를 타고 광한에 갑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집사를 시켜 한상 가득 준비하라고 하고 공안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아, 네, 류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아니, 됐고. 내 동생 거기 있지. 지금 빨리 풀어줘라. 새해인데 가족들이랑 밥 한 끼 정도는 되재야. 어? 밥 한 끼 끝나고 다시 들어가라고 할게. 그 공안국 국장은 찍소리도 못하고 류웨이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곁에 다른 공안들이 따라 붙지도 못하고 지발로 공안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8명이 목숨과 관계되는 용의자를 이렇게 말 한마디에 풀어주다뇨. 류웨이는 그렇게 나와서는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다른 곳에 또 숨었다고 합니다. 류한은 이번 일에 왠지 찝찝함을 느끼고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재산을 외국에 옮기는 일, 두 번째 와이프인 양쉐와 이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액의 돈을 챙기고 북경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 오랜만에 위쪽의 쩌윤캉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나요? 이건 범이 아가리에 그냥 자기 머리를 들이민 거였죠. 2013년 3월 13일 류한은 북경 수도공항에서 경찰에 잡힙니다. 야, 니네 뭐야? 니네 내 누긴지 아니? 쩌윤캉이 내 형님이다. 아, 그래 그래, 알고 있으니까 잡은 거다. 주둥이 딱 치고 조용해. 그때까지 류한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바깥세상 구경인걸요. 류한을 잡고 그의 모든 조직원들은 그냥 싹 다 잡힙니다. 하지만 류한, 류웨이 그리고 모든 밑에 부하들은 그냥 딱 잡아댑니다. 모든 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경찰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증거들을 수집하고 범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얘네 중에 배신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얼굴에 배신자 상이 있습니까? 네, 바로 순쇼둥이었습니다. 그는 류한 그룹이 최고층 간부였기에 거의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그는 류한이 잡히기 전에 이미 경찰들한테 모든 걸 자백하고 이 증인으로까지 나섭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특수 대우였죠. 재판에서 항상 모자이크로 처리해줬으며 고츠 간부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류한이 범죄 사실은 그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류한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부를 복사하니 그 복사 비용만 4만 위엔이나 들었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드니 무려 860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요, 이 860권이 범죄조사 기록부는 류한이 흑사회 방면에서만이 기록입니다. 공산당 위층 간부들한테 돈 준 거는 아예 정리도 안 됐대요. 그때 류한이 가족들은 변호사 쇠똥을 모십니다. 이 변호사는 흑사회 보스들을 전문 변호했던 변호사인데 그 중에는 저번 회에도 나왔던 허난 강바즈, 송류건과 심양이 류용, 다쇼디주 등 많은 보스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국은 다 사형을 받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세심히 변호를 해줬기에 다들 뭐 불만 없이 존경해줬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10여 차례나 방문하여 겨우 모든 안건들을 다 정리하였는데 큰 건은 제가 앞에서 17회를 통해 얘기를 다 드렸지만 이것들을 빼고 또 많은 사소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류한이 둘째 마누라 양쉐가 이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코치와 눈 맞아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욱해버린 류한이 이 부하들을 시켜 헬스장을 치게 했답니다. 그 부하들은 헬스장으로 치고 들어가 아령으로 그 코치 소중한 부분을 그냥 작살냈다 이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많고도 많지만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양쉐랑 이혼을 준비한 것 같네요. 류한은 처음엔 죄를 모두 다 부인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 바로 자신이 위쪽 쩌우용캉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그는 그제야 느꼈죠. 아, 이건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면 그 쩌우용캉도 지금 덜미를 잡힌 거구나 라고요. 그 와중에 또 전에 부하들이랑 서로 이건 네가 시켰다,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라며 그냥 티격태격하며 재판은 오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모든 죄를 승인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냥 2시간 반이나 그냥 쫙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물 한 모금 마신 시간만 빼고 그냥 끊기지 않았대요. 그걸 보고 있던 류한 회사의 직원들은 그냥 깜짝 놀라며, 와, 회장님이 원래 말을 저렇게 잘했어? 아니 회사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이거 뭐 웬만한 강사보다도 더 잘하네 라고 했답니다. 이어 류한, 류웨이, 당샹빙, 캔슨웨이, 장동화 등 5인은 사형을 판결받게 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형 집행유예 2년 아니면 무기징역을 판결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류한은 법원에 보러 온 전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처를 보고 그냥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게 너뿐이다 라고요. 그리고는 2015년 2월 9일에 총사를 집행받게 됩니다. 집행 전에 한 기자가 허락을 받고 류한을 인터뷰하였는데 무려 3시간 반이나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류한은 이랬대요. 나는 평생 동안 그냥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예전에 전처랑 그 가족과 함께 있었을 때가 제일로 좋았는데 라고 그냥 가족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랍니다. 이어 기자는 한마디 물었대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넌 어떻게 다시 살고 싶냐고요. 이어 류한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사형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총살을 했었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사형을 받은 심양이 료용과 2013년 쌍둥이 니엘레는 다들 그냥 주사기로 사형을 진행했는데 이 류한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니 머리에다가 총알을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 뒷배경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던 쩌우용캉과 쩌우빙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진에 함께 있던 시진핑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탐오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쩌우용캉을 무기징역으로 쳐넣습니다. 그의 아들 쩌우빙은 18회 동안 감옥에서 썩게 판결 내립니다. 그러면 류한이 7조나 되는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 3월 류한이 국내 모든 회사를 몽땅 그냥 합하여 경매에 내놓았답니다. 그 가격은 한화로 약 424억이었대요. 응? 7만억 위엔이나 되는 재산을 424억의 경매를 내놓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고 국유기업으로 들어갔답니다. 류하는 아마 죽으면서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닦아놓은 7조 원 되는 이 상업 제국이 424억이란 이 헐값에 나라님한테 먹히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 424억도 류한이 가족들은 일전 한 푼도 못 건드리고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류한은 맨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거였죠. 류한이 총살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미국의 언론은 그냥 또 뒤끝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형사법을 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불쌍한 흑수저들은 은행이 2,000달러를 빼앗고는 무기징역을 판결받는데 이 많은 고관들은 몇십억 달러를 빼돌리고도 그냥 감옥 안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별장 같은 감옥 안에서 맨날 테니스나 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의 총살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만약 류한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사립 감옥에서 뭐 뽕을 할 거 다 하고 사치를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했답니다. 네, 그러면 2000년대의 사천성 흑사회 바닥을 평정하고 그 비상한 머리와 당략으로 빵원에서 시작하여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류한이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단편으로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75kg급의 격투기 왕 셔리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링 위에서나 그냥 밖에서나 주먹으로는 전 중국에서 짱이었죠. 이런 격투기 챔피언이 한 여자 때문에 살인자로 전락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데 대해서 또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짜이젠!